짠아, 안녕하십니까. 짬캠핑의 짬민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겨울이 되면은 이 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난로도 가져가야 되고, 또 이런 화롯대라든지 뭐 난방 이런 걸 관련해서 조금 더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이만큼 짐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많기는 해요. 테트리스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테트리스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다 때려박긴 때려박거든요. 어떻게든 막 굉장히 예쁘게 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는 방법 오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짐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폴딩 박스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등유, 그리고 파세코 1200짜리 이게 있고요. 할로윈 이 큰 백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텐트는 이 TP 텐트, 그 미에르 트윈피크 스노우라인의 미에르 트윈피크 이게 있고요. 그리고 전기장판 두 개, 침낭. 침낭이 한 3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테이블들과 갖가지 짐들, 예, 그리고 담요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짐들, 이 퍼니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의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말씀을 드릴, 제가 이제부터 쌓아 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 후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아, 뒷문을 열어보면, 뒷문 바닥에, 뭐 차 난장판입니다. 뭐 이해는 해주세요. 뒷문을 열어보면 뒷문 바닥에 저는 이제 저는 카메라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삼각대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조명용으로 사용을 하고, 요거는 그냥 요것도 조명용으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가벼운 조명 삼각대 있고요. 요거는 카메라 가방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쌓여 있고, 의자 같은 것도 아이들 발 밑에 이렇게 놓습니다. 아이들이 발이 안 닿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놓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자 같은 거나 담요 아니면은 침낭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저희는 팰리세이드 7인승이기 때문에 이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텐트 같은 거를 여기다 놓거나 아니면은 침구류 이런 걸 놓으면은 이게 요만큼 이만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오히려 잘 때 거기를 기대고 잘 수가 있어서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뒤쪽에 여기는 이제 불멍 집게가 들어있고요. 조명 스탠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윈드스크린. 예, 윈드스크린까지 이렇게 항상 여 뒤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닙니다. 그리고 폴대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옆에서 볼 때 요 라인에 딱 맞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제가 테트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뒤로 젖혀주시고요. 저는 트렁크에 가장 먼저 쌓는 거는 이 폴딩 박스입니다. 그래서 폴딩 박스를 제가 오른쪽 끝에 항상 이렇게 놔요. 이렇게, 으아, 무거워. 이렇게 놓습니다. 제가 폴딩 박스를 2층으로도 쌓아보고 했는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구조는 이 폴딩 박스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쌓아두고 뒤로 그냥 다 때려 박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옆에 있잖아요. 긴 것들. 네, 긴 것들 이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제품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서 넣어서 쌓아주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텐트 같은 것들, 텐트는 사실 올 때는 이 마지막에 했습니다. 제일 먼저 꺼내서 피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있으면 바로 실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실었잖아요. 근데 요 옆에가 이게 남아 있어요. 보시면 이 텐트 이렇게 실었잖아요. 텐트까지. 근데 옆에 지금 이렇게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판 같은 이런 판 네모 반듯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그 사이에다 껴줍니다. 저는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주고요. 자, 됐고. 그리고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상판이 높아서 폴딩박스를 놓고 그 위에 이 1200을 꾸겨 넣으면 들어가더라고요. 이쪽 끝으로 페니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저는 이제 사이드로, 네, 사이드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공간이 남죠? 이 공간에다가 또 이런 네모난 판들을 또 넣어줍니다. 저는 이런 테이블, 예, 테이블 같은 것들을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하나 더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씨, 안 들어가네. 이렇게 하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갔고, 일단은 이제 뭐 다 때려 넣습니다. 일단 다 때려 넣고, 그리고 이 중간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아이들이 이 앉아 있을 때 급정거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짐이 앞으로 쏠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운데에는 제가 이런 침낭이라든지 이불류, 예, 이런 거 맞아도 뭐 아프지 않은, 예, 이런 것들을 위주로, 예,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불, 옷 이런 것들을 센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거부터 넣겠다. 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항상 큰 거부터 넣어 두시고 나서 나중에 작은 거를 좀 껴 주셔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넣고 큰 짐들을 먼저 넣고, 예, 이렇게 또 자리가 나죠. 자, 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공간이 이렇게 또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공간이 나죠. 예,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이런 전기장판을 그냥 여기에 쑤셔 넣어 주세요. 그래야 사실은 그 자동차가 이동하거나 쿵쿵댈 때도 이게 흔들리면서 철컹철컹 소리도 안 나고 이게 앞으로 쏠리지도 않고, 저는 이 방법이 좋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았어요. 이 정도의 공간. 지금 이제 이쪽에 와, 이쪽부터 보면은 싹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차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정도의 공간이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정말 마지막 이 짐이 흘러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담요라든지 저희 침구류, 예, 요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흔들러 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움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거를 정말 꽉꽉 쑤셔 넣어줘야 돼. 꽉꽉 쑤셔 넣어줘야 돼. 이렇게 쑤셔 넣어주면 안 움직이겠죠. 근데 뭐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이제 확확 밀어도 앞으로 안 밀리고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1차 테트리스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넣습니다. 어떻게 넣냐면 이런 작은 의자 같은 거 있죠. 이게 또 들어갑니다. 여기 이쪽에 공간이 좀 있어요. 이 바깥쪽 이쪽에 이쪽 유리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이런 거를, 작은 의자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안 들어가죠. 그러면 잠깐 빼줬다가 이렇게 하면 하나 들어가고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예,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큰 전기장판을 넣겠습니다. 이 큰 전기장판을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한 반 접어가지고 넣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가 아무래도 유리가 있다 보니까 의자나 그런 말랑말랑한 것들, 예,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이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의자도 의자 면을 이렇게 바깥으로 했기 때문에 유리에 바로 닿아도 뭐 깨지거나 이런 위험이 적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쌓았고요. 여러분 아직도 짐이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예, 짐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 근데 아직 우리 공간은 이만큼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여기다 이제 쌓아줘요. 저는 이제부터는 그냥 막 대충 넣어놓습니다. 사실은 여름에는 이게 빠지고 냉장고가 들어가는 시기고요. 냉장고는 사실 마지막 여기다가 두고 저는 여기에서 12V로 해가지고 이동할 때 냉장고를 돌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난로를 넣고 등유통을 넣어야 되죠. 네, 이렇게 일단 여기다가 이제는 다 나머지는 쌓겠습니다. 테트리스를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방법이긴 하지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항상 그냥 모든 그 물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넣기 때문에 항상 똑같진 않습니다. 문을 닫아볼게요. 실패!
그러면 한 번에 원래 성공을 하면 예, 테트리스가 괜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 실패. 자,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제가 만져봤을 때 이제 이 정도는 들어가도 된다 싶을 때에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토테일 게이트지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테트리스는 끝냈고요.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20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집에 가져가, 이거는 원래 집에. 앞에 이렇게 집 많으면 어떡해. 잠깐만. 아, 이거는 집에 가져갈 거라서 그런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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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 가지고 올라오는 이거 빼놓은 거예요. 이거 원래 할로윈 집도 빼야 되는데. 애들 발 앞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발을 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깔아두고요. 그리고 옆에는 침낭, 이런 식으로 기대서 잘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발 앞에 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발로 밟아도 되는 그런 것들 앞에다가 깔아놓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뒤로 만에 하나 흘러내려도 다치지 않을 그런 옷까지, 그리고 전기장판, 이거는 이불, 담요 같은 것들, 예, 저쪽에는 이제 헤드레스트 때문에 이제 난로가 아예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요. 그런 식으로 좀 쌓아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테트리스의 방법은 뭐 정석도 아니고 잘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셔서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테트리스에 대한 본인만의 꿀팁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Thank you.